안녕하세요. 유튜브 윤키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 광고 스튜디오 촬영에 와 있어요. 센슈어스를 가져왔습니다. 1600cc의 GDI-T 터보 엔진이 달려 있어요. 기존의 가솔린 버전의 소나타는 2000cc의 16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1600cc면서 18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죠. 패밀리 세단에는 DCT 미션보단 그냥 8단 오토 미션이 더 잘 어울리죠. 전면부 그릴과 범퍼도 뭔가 좀 더 고성능 느낌이 나게 바뀌었고요. 크롬이 없어지고 공기 흡입도가 커진 게 특징이네요. 사진으로 보면 각도에 따라 좀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는데 실물로 직접 본 제 소감은 멋있네요. 뒷모습 또한 가솔린 버전의 소나타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범퍼 디자인이 약간 달라요. 이 1.6 터보 센슈어스 모델은 배기구가 한쪽으로 나와 있어요. 뒷 범퍼 하단부에 디퓨저도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밖으로 나와 있으니 은근히 뭔가 고성능 느낌이 좀 나네요. 근데 요즘 대세는 양쪽으로 뽑는 차들이 많은데 한쪽에 있으니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소나타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소나타의 풀 라인업이 완성된 기념으로 모든 소나타 모델을 한 곳에 모아보겠습니다. 아, 이게 자동차가 많다 보니 촬영할 때 세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이 있네요. 썸네일 사진을 얻으려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 자리에 모였네요. 이 센슈어스 모델, 범퍼 하나 달라졌다고 인상이 상당히 우락부락해지고 멋있어졌어요. 웬만한 튜닝 바디킷 범퍼보다 이게 더 괜찮은 것 같네요. 왠지 소나타 디자인할 때 스케치는 이 센슈어스 모델이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나오는 소나타 중에선 가장 고성능이어서 그런지 멋있네요. 빨간색에 180마력, 렉 구동형 MDPS인 RMDPS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19.1km, 터보 센슈어스의 연비는 13.7km, 가솔린 모델은 13km. 소나타의 실내로 넘어가 보면 이번에 나온 DM8 소나타는 시트 색상도 다양하고 이쁜 컬러도 많은 것 같아요. 밝은 베이지부터 캐러멜 시트 그리고 블랙 시트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실내도 뭔가 최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간 기분이 드는데요. LCD 화면들도 여기저기 많고 그래픽들도 화려해요. 무선 충전기도 있고 360도 카메라에 전면부 카메라도 있고요. 옵션을 넣으면 보스 오디오도 넣을 수 있고 진짜 뭔가 스마트한 기능들을 많이 집어넣은 이번 DM8 소나타. 출시되었을 때 제가 놀랐던 건 키가 없어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차키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소나타 오너분들 이 기능 진짜 많이 사용하시나요? 자, 그럼 비싼 카메라로 찍은 자본주의 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게 자본주의의 힘인 것 같아요. 분명 같은 공간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어때요? 비싼 카메라로 찍은 제 모습 좀 달라 보이나요? 사실 기존의 소나타 가솔린 모델을 리뷰할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출력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160마력의 파워라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1.6 터보 센슈어스를 통해 약 20마력 정도 올라갔으니 20마력만큼 덜 답답하겠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제가 이 차를 시승하는 시승기가 아니라 오늘은 스튜디오 촬영이라 기존의 리뷰 형식과는 조금 달라요. 따끈따끈한 신차를 먼저 보여드릴 수 있음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한 가지 제 바람으로는 소나타도 N 라인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의 모습을 위한 자동차 리뷰 윤키라이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곳은 약간 현대자동차의 소굴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